자, 이번 시간에는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의미는 이름은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의미가 잘 드러나는 웹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의미론적인 웹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죠. 잘 느낌이 오진 않잖아요. 자, 이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 웹이라는 것에서 HTML이 차지하는 역할은 바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HTML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에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나 속성들이 CSS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몇몇 태그들을 볼 건데요. 그 태그들 역시나 이 HTML 문서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태그들인데요. 그런 태그들이 바로 시멘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의미를, 정보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태그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의 웹, 초창기의 웹에서 좀 더 의미론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웹을 만들기 위해서 대두됐던 표준이 XHTML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XHTML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XHTML이라는 것을 계승해서 현 시점에서 최신 HTML 표준은 HTML5예요. 그리고 이 HTML5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XHTML의 어떤 지향점을 계승해서 웹을 좀 더 의미론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론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 코드의 내용에서 자, 이 첫 번째 이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OL과 LI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서 말하자면 문서를 탐색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입니다. 현재는 링크가 안 걸려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여기 있는 각각의 리스트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것들을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변수란 무엇인가에서 변수는 변하는 값이고 x는 11대 왼쪽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것도 이것은 이 문서에서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위쪽에 있는 것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이 문서에서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저 위에 것이 내비게이션이고 밑에 것이 컨텐츠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CSS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 스크린 리더 같은 그런 장치들은 저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리스트와 아래에 있는 리스트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비게이션, 즉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정보를 이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해서 기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태그가 HTML5에서 도입되게 됐는데요. 그 태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av라고 하는 태그가 추가가 됐어요. nav, 내비게이션의 줄임말이겠죠. 저렇게 이 리스트를 nav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주게 되면 이 기계들 입장에서는 저기 있는 리스트가 내비게이션을 위한 리스트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nav로 감싸져 있지 않은 것은 그냥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nav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지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 nav를 쓴다고 해서 화면상에 표시되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nav라고 하는 약속
되어 있는 태그를 쓰는 걸 통해서 누가 봐도 저 내부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실습 환경에서 한번 요 코드를 바꿔보죠. nav 그리고 보기 편하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컨텐츠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내비게이션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론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자, 비슷한 취지로 여기 있는 H1이라고 하는 저 부분 있죠? 저 H1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웹사이트에서 그 웹사이트 전체를 설명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일종의 헤더 영역이라는 것을 이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의미론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고쳐주면 저 H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의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간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는 H1만이 사용이 됐지만 H1이 아니라 뭐 이미지라든지 뭐 다른 텍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서 그것들이 헤더,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태그가 바로 헤더 태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자, 변수와 상수,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이 문서에서, 이 문서의 본문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문에 해당되는 정보를 좀 더 의미론적으로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article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태그로 저 부분을 감싸주면 사람도 저걸 딱 보면 아, 저기가 이 문서에서 본문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들도 저기를 본문으로 해석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헤더랑 헤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article 아티클이라고 하고 들여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게 좀 더 문서를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히나 그 중에서 HTML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봤을 때는 이 웹페이지 자체가 사람에게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기계에게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웹사이트의 정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태그를 잘 선정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틀렸고 이렇게 하면 맞았다라는 것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조리 없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예요. 좀 더 유창하게, 좀 더 잘 의미가 전달되도록 이 태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